예, 안녕하세요. 현충식입니다. 짧게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곽세연 의원님 발표 내용 잘 들었고요. 중국 공산당이 중국의 기업을 통제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이제 물적 지배 방식, 소위 말하는 이제 지배구조 상에서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이제 실제적인 통제를 하는 것이죠. 그거 이외에도 인적 통제 방식, 자신이 소유하고 있지 않는 회사를 할지라도 그 회사의 이사회라든지 경영층을 내 의견과 부합하는 사람이 앉아있다면은 당연히 제가 통제하는 동일한 효과를 얻게 됩니다. 화웨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미국 보고서에 의해서 그 지배구조 자체가 물적 어떤 지배, 즉 믿을 수 없는 어떤 사형 기업이라고 믿을 수 없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거의 100%에 육박하는 수준을 그 트레이드 유니온, 노동조합이라는 어떤 형태에서 주식을, 화웨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거기에서 이제 런정페이 이제 회장과 그 경영층에서 이제 반론으로 제기하는 것이 그 트레이드 유니온은 그 화웨이 구성원들이 업무 시간 이후에 배드민턴 치는 것을 관리하는 여가 활동을 관리해주는 어떤 집단이다라는 굉장히 해괴한 해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믿을 수 없는 해명이고요. 실제로는 인민해방군의 실제적인 지배를 받고 있다고 하는 의혹이 계속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촉발된 것은 화웨이이지만은 실제로 이제 중국의 리딩 컴퍼니들이 대부분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다는 의혹이 나온 지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저희들이 흔히 알고 있는 BAT 기업들, 중국의 대표적인 테크 기업들이죠. 그 바이두라는 검색 엔진, 그다음에 알리바바라는 이커머스 플랫폼, 그다음에 텐센트, 저희들 그 위챗이라는 이제 저희로 치면 이제 카카오톡과 비슷한 그 모바일 메신저입니다. 이 회사들의 회장 3명이 공교롭게도 모두 공산당 당원입니다. 이미 뭐 많이 알려져 있지만은 또 특이한 거는 최근 들어서 이들 회장들이 공개적으로 어떤 그 공산당과 관련된 옷을 입고 공산당 사상 교육을 받으러 입소하는 이런 장면들이 포착이 되고 그게 기사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굉장히 열심히 어떤 공산당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이제 회장이라는 거죠. 하나의 이제 인적 지배를 당하고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제 후배가 그 텐센트의 이제 중역으로 있습니다. 이제 한국인이죠. 근데 상당히 이제 불평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당신은 왜 공산당 활동을 하지 않느냐. 외모로는 한국 사람이 중국 사람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제 중국인이라고 이제 오해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중국인이 아니고 한국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때서야 이제 더 이상 얘기를 이제 안 하고 있다고 하는데 회사 내부의 실질적인 분위기를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텐센트라는 회사의 그런 주요 경영층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실질적인 공산당 활동을 하도록 강요를 받고 있는 게 현실이고 이게 뭐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회사의 분위기는 당연히 그 공산당에 동조를 하는 민영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세 회사만 해도 중국 국민들, 뭐 중국 인민들을 통제하는 데 충분한 정도의 파급력을 갖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검색 엔진 바이두를 통해서 사람들이 검색을 하는데 뭐에 관심이 있는지 다 일거수일투족을 다 관심사항을 쫓아서 잡아낼 수 있는 거고요. 알리바바와 이제 京东.com이라는 이커머스 통해서 물건을 엄청 사거든요. 그러면은 개인의 어떤 실질적인 구매 활동들이 다 노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위챗, 저희들이 쓰고 있는 이 모바일 메신저의 내용들을 다 감시할 수 있는 거고요. 특별히 알리바바와 텐센트 같은 경우는 이제 알리페이, 그 다음에 텐센트페이라는 그 지불 수단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은행 시스템이 상당히 후진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 내에서도 송금하는 것이 상당히 이제 딜레이가 되고 순간적으로 송금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이제 관리했던 이제 저기 자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시골에서 올라오신 어떤 중국 분이 열심히 일을 해서 원래 고향에 있는 부모님한테 송금을 하는데 그게 당일날 송금이 안 됩니다. 한 3, 4일 정도가 걸려요. 그래서 돈을 좀 미리 달라고 하는 뭐 이런 일이 벌어질 정도로 실제로 뱅킹 시스템이 중국 전체적으로 완전히 통일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알리페이나 텐센트페이는 이런 테크 회사들이 오히려 은행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 중국 공산당이 상당히 입김을 작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볼 때에 중국의 그 민영기업에 대한 통제는 뭐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고 특별히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뭐 굳이 중국 내부의 서비스에 제한되어 있는
BAT 회사를 이번에 제재할 이유는 아마 없었을 것 같고, 실제로 그런 기술을 가지고 이동통신에 관한 중계기 5G 기술을 가지고 해외에 수출을 하고 해외 네트워크망을 건설해주는 화웨이를 제재하는 것이 이제 당연한 순서였다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 이제 박용화 교수님 말씀하신 것에서 간단히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것이 저희 한국인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줄 것인가, 이러한 굉장히 가치 전쟁,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전쟁을 넘어서 문명의 충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장기적으로 상당히 한국인에 있어서는 축복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동의하는 바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어떤 경제 침체, 저희들이 이제 대중 수출의 상당 부분이 이제 중간재 수출이고 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지만은 그 상태로 그냥 내버려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중국 제조 2025의 핵심은, 쉽게 말해서 2050년까지의 계획인데 실제로는 2015년에 발표된 이미 10년 후인 2025년에 한국을 초월하는 계획이에요. 계획 자체 내용이 이제 독일이나 일본, 한국 정도는 최종적인 목표는 이제 물론 미국이겠지만 그 정도 국가는 2025년에 이미 초월해서 자기들을 한참 밑에 두겠다는 계획이고 그 실제적인 방법론으로는 뭐 기술 탈취도 서슴치 않는 실제적인 그 액션이 나오고 있는 계획입니다. 저희가 그 틀 안에서 그대로 있을 때 과연 대한민국의 어떤 기술적인 우위, 경제적인 우위가 지속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죠. 그래서 그 단기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그걸 방치해뒀다가는 굉장히 큰 공경에 처하는 상황이고요. 장기적으로 볼 때는 당연히 저에게 상당히 유익한 일이 올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중국이 견제를 받음으로 해서 기술적으로 저희가 격차를 벌릴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이제 갖게 되고 여기에 있어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제가 뭐 투자자 입장에서 이제 생각을 해본 것은 단기적으로 이제 중국의 큰 파괴적인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실제로 저희에게는 투자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가 IMF 때 상당히 저희 알짜 매물 기업이라든지 부동산이 해외 기업에 넘어갔던 거 잘 아실 겁니다. 미국의 최종 목표가 중국을 완전히 지구상에서 없애버리겠다는 건 당연히 아닐 거고요. 그 용을 꿈꾸는 하나의 드래곤을 꿈꾸면서 패권을 차지하려고 했던 중국을 어떤 서방 친화적이고 어떤 자유와 인권이 보장된 어떤 자유시장의 체계로 순화시켜서 하나의 팬더 공과 같은 정상적인 세계 국가의 한 일원으로서 이제 리딩을 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본다면은 중장기적으로 중국은 저희들이 14억 인구에 대해서 동일한 스탠다드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큰 시장으로 다가올 것이라는 것이죠. 그 전 단계까지는 중화패권주의, 중화민족주의, 국가자본주의에 매몰되어서 외국 기업이 도저히 경쟁에서 이길 수 없는 인구만 14억이지 실제로 저희가 먹을 날이 없는 시장이었거든요.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이 기회를 편승한다면 엄청난 축복이 될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과연 이 선택을 강요받는 이 시점에 있어서는 어떤 편을 들어야 할지 하겠느냐, 누구의 편을 들어야 할지는 상당히 명확합니다. 그런데 그 점에 있어서 이제 가치 판단이 좀 헷갈려서 어떤 순간적인 이익 때문에 어떤 뭐 로우 키로 간다, 뭐 로우 프로파일로 간다, 양쪽의 눈치를 다 봐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제 생각은 좀 이번 기회에 좀 명확하게 이 컨텍스트를 이해한다면은 미국의 편에 서고 거기에 따른 편승하는 효과를 어떻게 저희가 가져갈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게 보다 현실적인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제 우리 현 이사님 토론은 여기 잘 나와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보다 훨씬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좀 읽어주시고요. 혹시 플로어에 계신 분들 중에 질문을 하실 분이 있으면 성함 적으시고 질의 내용을 명확하게 포인트를 세워서 이 종이 뒤에 찢어서 그냥 이렇게 우리 이렇게 흔드세요. 그러면 픽업을 좀 해주세요. 저기 계신 분들이. 예, 예.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 저기 그 정태옥 의원님께서 예, 말씀을 좀. 저는 요즘 이제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해가 특히 오늘 그 박영하 교수님 이 강의를 들으면서 미중 패권 경쟁에서 우리 보수의 시각이 지나치게 미국을 편들어야 된다라는 양당 간의 결론을 내린 것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에 우려를 표하는 입장에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까지 있었는 우리 유민봉 의원이 번역했는 리관유가 본 세계란 책 속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국과 대만이 단기적으로는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결국 중국의 영향력으로 갈 거다. 왜 그러냐? 한국과 대만은 중국 연안으로부터 700km 이내에 있는 데 비해서 미국 연안으로부터는 1만 km 밖에 있다. 한 번 두 번 패권 경쟁을 하다가 대만이나 한국을 두고 중국이 지겠지만 포기를 하지 않을 거다. 그런데 미국은 한 번만이라도 지면은 그 방어선을 일본 열도나 괌으로 후퇴할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상당히 저는 공감이 가는 이광류가 2010년에 했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는 그레이엄 앨리슨이 예정된 전쟁이라는 책 속에서 미중 갈등에 있어가지고 2016년 현재 벌써 실질적인 구매력으로 기준으로 하면은 중국이 미국의 그 경제력을 앞질렀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투키디데스의 함정으로 본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전쟁을 피하는 방법은 이 책에서 명확하게는 이야기 안 했습니다만은 미국이 양보하는 길밖에 없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되어 있습니다. 저는 뭐 그렇게 동의를 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 속에 그러나 이 그레이엄 앨리슨이 했는 말 속에 한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것은 미국이 중국을 내부적으로 분열시켜가지고 약화시키는 방법으로 이 어떤 패권을 유지할 가능성은 적지만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지금 2017년에 나온 책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금 이번에 화웨이 전선을 나오는 걸 보고 정말 그 그레이 멜리슨이 이야기했는 작은 가능성을 실제로 이제 트럼프가 세게 그 착수를 했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미국과 중국이 이제 세계 패권을 두고 점진적인 양보의 방법으로 미국이 패권을 중국에 넘겨주는 방법이 아니라 정면 승부하는 방법으로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선택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저는 우리나라 역사를 봤을 때 중국과 한국의 그 특수한 상황을 제가 하나 이야기하겠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중국이 천하대란이 일어나가지고 천하대란을 통일하면 반드시 예외 없이 한반도로 물리적으로 침략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춘추전국시대를 실질적으로 통일한 것이 한나라인데 한나라 그 한무제 때 BC 108년에 우리 고대국가로 성장하던 고조선을 침략해가 우리나라가 고대국가 성립이 약 400년 정도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위진남북조 5호16국이라는 천하대란 200년간의 혼란을 통일하는 것이 수나라가 고구려를 침략하고 특히 당나라가 최종적으로 통일하고 난다면은 우리가 그 AD 660년과 668년에 고구려와 백제를 멸망시키게 합니다. 중국 당나라 고종 때죠. 그리고 또 그 이후에도 원나라, 명나라 이 다 중국에서 천하대란이 일어나면 반드시 침략을 했고 6.25 전쟁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중국의 신해혁명 이후에 100년간의 혼란을 극복하고 통일하고 나니까 바로 한반도에다가 물리적으로 군사력을 보내는 거라고 저는 그런 역사적인 맥락에서 이걸 바라보고 있고 지금 현재 중국의 굴기도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 1960년대, 70년대의 문화대혁명의 혼란을 극복하고 등소평에 의해서 국력이 추려지니까 한반도에 대해서 강력한 군사 및 정치적인 압력을 행사하는 이 역사적인 맥락에서 그대로 갔다 이렇게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 이런 전략하고 우리 한국이 차지하고 있는 중국과의 너무나 가까운 너무나 이 영향권 안에 있는 나라가 과연 우리 양당 간에 미국과 중국에서 한쪽 편을 들어가 과연 생존이 가능하겠는가? 저는 그 쉽지 않고 굉장히 위험하고 이것이야말로 저는 또 다른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가 정말 못하고 있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면은 제가 생각하는 대안은 이렇습니다. 한마디로 결론을 내리면은 대한민국은 미중 패권에서 살아남는 길은 정말 모델 국가로 한다면 싱가포르와 같은 플랫폼 국가가 되어야 된다. 싱가포르는 어느 나라와도 다 사이가 좋지만은 그러나 또 어느 나라와도 결정적으로 종속되지 않는 그러한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사적으로는 그리고 또 한 가지 플랫폼 국가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전략적인 목표나 국가적인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명백하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애매모호하게 이것도 저것도 아닌 방법으로는 둘 다 미중을 둘 다 적으로 돌리는 걸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밝히는 것은 이렇습니다. 첫째, 국가 우선순위에서 국방과 동맹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우선순위로 둔다. 경제에 대해서는 그 다음 순으로 둔다. 이렇게 명확하게 순서를 정하고 우리도 좀 더 강력한 콘텐츠 국가로서 계속 유지 초격차를 유지를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리면은 사드 배치라든지 국방 문제나 동맹 문제나 군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불이익을 얻더라도 중국에 대해서는 할 말을 하되 그러나 미국이 원하는 대로 모든 걸 고분고분 또 미국을 한 대로 하지 않고 우리가 군사적인 동맹과 경제적인 분야가 지금 폐기해야 된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폐기를 했어도 되는 것도 아니고 다만 여기서 정확히 우리가 군사적인 동맹 같은 걸 계속 유지하면 중국으로부터 압력을 받을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현충식 이사님 이야기했듯이 장기적으로 한국의 기업들이 알아서 중국에서 많이 의존성이나 존속성을 줄여나갈 거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점진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이 적응을 하도록 해야지 이 국가가 나서가지고 둘 중에 하나를 양당 간의 결정을 내린다든지 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는 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제 토론이 정확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저기 정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생각을 다시 한번 짚어보게 하는 그런 그 입장을 좀 밝히셨어요. 일단 다시 한번 종합 토론 때 잠깐 말씀 듣기로 하죠. 저기 우리 윤상직 의원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는 그 산업부 장관할 때 한중 FTA를 체결한 장본인이라서 참 말씀드리는 게 굉장히 좀 신중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고객이라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이 네 번에 걸쳐서 슈퍼 301조에 따르는 보복관세를 발동을 했죠. 그리고 이제 미중 무역전쟁이 발생했는데, 핵심은 이렇습니다. 무역협상의 내용을 보면은 쟁점되는 것은 무역수지 개선하고 지적자산권 보호하고 그 다음에 강제적 기술 이전 하지 말고 국영기업에 대한 보조금 금지하고 그 다음에 100% 외자기업 허용해라는 게 쟁점인 것 같습니다. 근데 더 큰 쟁점 뭐냐 그러면은 오케이 아마 중국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한 것 같습니다. 했는데 문제는 미국이 우리한테도 욕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한테 욕을 했습니다. 법령 제정 어떻게 할 것이며 언제 어떻게 어떤 내용을 할 것인가 명확하게 스케줄을 내놔라 이렇게 욕을 하니까 이제 시진핑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 이게 제2의 아편전쟁 아니냐 제2의 난징교양 아니냐 결국은 이걸 통해서 미국이 중국의 체면을 깎고 내정간섭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부분에 내부적인 비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진핑이 이거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해서 5월 초에 다시 되돌아 보냈죠. 150페이지 합의문건 중에서 45페이지를 갖다가 빡빡 그어서 보냈습니다. 노딜이 되어버렸죠. 또 하나 보면은 또 협상 내용을 갖다가 이제 서명 합의서를 서명하고 나서 동시에 작년에 부과했던 500억 불 첨단 제품에 대한 관세 보복관세 부과를 갖다가 바로 즉시 철폐하라 그랬는데 이 부분은 또 미국은 또 중국 못 믿겠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합의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 배경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기 1979년 그 미중 수교를 하고 난 이후에
결국에는 미중수교라는 것은 소련을 견제하기 위한 방법이었는데 일부러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01년도에 중국이 WTO에 이제 가입하면서 미국 입장에서는 자유시장 경제와 자유민주주의가 그래도 중국의 개방 계획을 통해서 어느 정도 중국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중국은 결국은 이걸 이용해서 자유무역 체제에 편승을 해서 결국은 중국이 미국과 패권을 다투는 국가로 이렇게 부상을 했다. 중국의 미국의 실수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트럼프가 닉슨 카트 대통령한테 전화를 해서 정말 중국이 무섭다는 이야기를 했고 또 스티브 베넨이라는 백악관의 그 안보 전략가가 우리가 프랑켄슈타인을 갖다가 키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선 논의 더 나가기 전에 시진핑의 중국 모의 뭔가 내용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구조는 한 네 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경제적으로, 기술적으로 중국 대조 2025를 통해 가지고 기술적으로 미국을 앞지르겠다, 세계 최선도 앞서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1대1로 정책을 통해서 중화 조공 체제를 만들겠다. 세 번째 기축통화로 위안화를 기축통화를 만들겠다. 그다음에 이걸 위해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진핑의 사상과 임기제한 철폐해야 되겠다. 2050년까지 중국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단일한 리더십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2016년 3월 11일 날 아마 헌법 개정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22일 날 바로 미국이 이제 보복 관세 무역 전쟁을 일으키죠. 참 아주 우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미국이 걱정하는 부분은 이게 중국 목에 나는 것이 시장 경제나 자유민주주의, 소위 말해서 서방 세계에 지향하는 가치에 기반한 중국 목이 아니고 사회주의, 과거 조공 체계 하에서의 그런 중국 목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 같습니다. 최근에 중국의 그 민영 기업들이 CEO들이 많이 붙잡혀 갔죠. 그 다음에 또 이제 국유화도 많이 되고요. 이런 것은 소위 말해서 자유주의 시장 경제에서 시장을 빼겠다는 의미 같습니다. 아까 우리 두 분 다 말씀했습니다만 투키드세스 함정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기존 세력이 신흥 세력과 한번 붙을 수밖에 없죠. 중국의 국력이 이미 미국의 한 60%까지 나왔습니다. 이제는 미국에 도전한 형국이기 때문에 양체제 충돌은 불가피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참 들여다봐야 될 게 이번에 그 미중 패권 전쟁의 안에는 미국이 중국의 구제 개혁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시 말씀드리면 자유시장 경제 민주주의 이 부분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11차 류허가 이제 11차 무역협상을 했을 때 미국 측에서 요구했던 것은 인터넷의 전면적인 개방이었다고 합니다. 인터넷에. 지금 인터넷 지금 개방 안 하고 있거든요. 우리 네이버까지도 막아놨거든요. 중국의 비판적인 기사들 못 보게 만들었거든요. 이 부분이 중국의 자유라는 것을 막고 있다는 거거든요. 일당 독재를 가능한 부분이라서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걸 거부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다들 공감하시는 부분이지만 중국 공산당이 미국에 굴복할 때까지는 아마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는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 계속적으로 지금 중국이 압박을 갈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상황을 갖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돌출 행동이 아니라 미국에서 큰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이다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특히 소로스 예, 민주당 지지자거든요. 소로스가 한 말이 있습니다. 열린 사회의 최대 적은 시진핑이다. 예, 뭐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예. 그다음에 또 이제 이게 정말 진검승부라는 게 이렇습니다. 트럼프가 이 미중 패권 전쟁에서 양보할 경우에는 2020년 재선 상대 물 건너갈 수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양보할 때만 기다리고 있거든요. 두 번째, 또 시진핑 입장에서는 이번에 시진핑이 왜
무역 합의를 갖다가 파괴했느냐? 왜 중국 내부에서 제2의 난징 조약이라는 말이 나왔느냐? 중국의 내정 간섭까지 할 수 있다. 시진핑 권력이 공고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순벽에 있던 시진핑은 지금 태자당 출신인데 공청당이나 상하이방이 시진핑을 비판하고 있다는 내부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진핑도 양보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제 그래서 양쪽 다 테러가 막힌 상황이다. 그리고 또 제가 이쪽 보니까 트럼프가 중국의 허를 찌르는 협상전략을 많이 준비를 했더만요. 단계별 고율관세 부과, 기술 침해에 대한 제재, 환율 절하, 상계관세, 금융채권 제한,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 그다음 인권 문제까지 아주 다양한 중국의 아킬레스건을 건들 수 있는 그런 실탄을 많이 확보했다는 겁니다. 그다음 특히 이 전쟁을 시작한 시점이 미국 경기가 호조를 보이면서 중국 경기가 하향 국면에 들었을 때 했다는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미국의 의도를 알 수 있는 것은 얼마 전에 이제 US 미국하고 멕시코, 캐나다하고 자유무역 협정이 체결됐는데 그게 비시장 경제국과 FTA를 체결하는 경우에는 우리는 탈퇴한다. 하지 말라는 거죠. 중국을 겨냥한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 화해 제재를 봐야 된다. 이 화해 제재는 미중 간 패권 전쟁의 대회전, 대회전이라는 말은 전쟁에서 국가의 존망을 걸 수 있는 그런 전쟁이라는 전투라는 이야기입니다. 대회전 세계적으로 몇 번 없습니다. 지금 이 화웨이만뿐 아니라 ZTE 퓨전 진화 반도체입니다. HIK 퓨전 하이강 퓨전이라 그러는데 이게 이제 CCTV 만드는 회사고 DJI 드론 중국의 최첨단 산업은 전방위적으로 지금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선전 보고죠 일종의. 이와 관련해서 미국이 다시 고민을 하고 있는 게 보고 있는 게 중국의 국가정보법입니다. 그에 따르면 민간기업마저도 중국의 정부의 정보 활동에 도움을 지원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미국이 보고 있고요. 특히 지금 이 화해 제재를 우리가 봐야 되느냐. 이번에 왜 그동안에 그냥 화해 놔두다가 왜 미국이 이렇게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느냐. 결국은 5G 네트워크입니다. 저는 3.5GHz 지금 아마 LTE와 병행으로 줄 수 있는 그 부분은 큰 쟁점이 아닌 것 같고요. 우리도 내년부터 28GHz 이 부분을 어떻게 아까 군사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고 했는데 28GHz 대역의 주파수를 우리가 밀리터리 웨이브라 그럽니다. 군사 전파라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중국 하웨이 중국의 독주를 방치했다가는 결국은 경제적인 문제뿐 아니라 군사적인 문제까지도 이제 미국이 종속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매우 중요한 상황이고 화웨이 제재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라는 데서 근본적으로 군사와 관련된 까지도 관련되어 있다고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줄 세우기 문제가 있습니다. 아마 미국이나 중국이나 진검승부를 하고 있잖아요. 저는 진검승부를 봅니다. 적당히 물러설 수 있는 그런 전쟁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한국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하늘이 무너져도 살 길은 있다. 무능한 한국 정부를 믿을 수는 없다. 하는 생각입니다. 일본 정부를 보면 참 교묘합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화웨이 장비 안 쓰겠다라고 해놓고 기업 차원에서는 또 문을 열어주고 있어요. 도시바나 파나소닉은 처음에는 공급 안 하겠다 하면서 또 그건 아니다. 아주 소극적이지만 또 기존의 어떤 중국 기업과의 관계를 유지하려는 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잘못했다는 겁니다. 이 정부가. 왜 초장에 안보에 문제가 없다. 친중 발언을 했냐 이야기예요. 아, 자신 없으면 물렀으면 되지. 뒤에 있으면 되지. 저는 지금 우리나라 형국을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반도체 메모리나 OLED나 2차전지나 5G 통신 장비는 우리가 세계시장에서 그래도 대체 불과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그런 정도의 기업들이 많습니다. 이 기업들이 잘 운시하면은 우리가
이 싸움에서 실리도 취하고 또 나름대로 국가적인 그런 그 줄세기에서도 잘 대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저는 우리 기업들이 버티기와 업소 전략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밀고 당기기 작전해야 된다. 우리는 새우가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국도 중국도 우리를 갖다 내치기에는 우리가 자기네들이 이중의 부담을 칠 수밖에 없는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숨을 쉴 공간이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우리 기업들 차원, 정부는 저는 이미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기업들 차원에서는 양다리를 걸식하면서 최대한 시간을 끌어주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밀밑에서는 정보를 수집하고 미중에 대해서는 비공적으로 협의 채널 가능하면서 아 우리가 이렇게 말했지만 이런 뜻은 아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 해서 그런 다소 간의 양다리 걸치기가 기업 차원에서는 필요하다. 특히 일본, 대만 기업들과 보조를 맞춰줘야 된다. 달리 이야기하면은 물귀신 작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기는 저렇게 하는데 제재를 안 하는데 우리한테 왜 자꾸 왜 그러느냐. 우리만 망할 수 없지 않느냐라고 해서 그렇게 가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다음 그 마지막으로 이제 재회 후에 선택해야 될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결국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중국에 줄을 쓰는 경우에 한중 관계는 정부 차원에서뿐 아니라 민간 차원, 기업 차원에서도 이제 조공 관계가 고차가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가는 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국가로서 사드 트로마를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중국의 요구에 대해서는 호락호락 알아서 기는 것은 안 된다. 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런 상황이 이런 결론에 도착할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그 마지막 단계에 사회주의 체제와 조공 체계를 선택할 것인가, 자유민주주의 체계와 주권과를 선택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부딪힐 수 있습니다. 답은 당연히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주권과를 지켜야 되겠죠. 결국은 저는 한중 FTA도 체결해보고 산업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결국은 우리가 중국 시장에 그동안 많이 그동안 의존도가 높았습니다. 사실은 제가 한중 FTA를 체결하면서 한 베트남 FTA를 체결한 배경에도 중국의 의존도를 줄이고 시장을 다변해야 되겠다. 생산 거점을 다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가 지금 굉장히 많이 도움을 하고 있죠. 우리 많은 기업들이 지금 베트남 갔잖아요. 결국은 우리 생산 설비를 중국이 협박하든 안 하든 블랙리스트를 만들든 안 만들든 시간을 두면서 서서히 베트남인도로 이전해야 된다는 것. 그다음에 이제는 중국이 기술 확보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이나 대만을 통해서 기술을 많이 확보하려고 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기술 보호 정책을 강화해야 된다. 그다음 이게 우리 몫입니다. 미국의 중국 제조 2025는 지속될 것입니다. 기술 부분에서 패권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 대체 시장 대체를 할 수 있는 기업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한국 기업으로 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첨단 기술 생산 거점으로 산업 정책을 좀 만들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굉장히 냉정하게 말씀하시는데 그 냉정한 속에 관점은 뭐 저희 발표한 거랑 거의 같으시네요. 아까 우리 정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랑은 관점이 완전히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 관점인데 이게 이제 참고로 그냥 제가 짧게 옆에 이렇게 추임새를 넣어드린다면 그 아까 그 발표하실 때 소련과 중국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제 박 교수님이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러시아는 그 뾰도르 때부터 어떻게 하면 유럽 문명을 받아들일 수 있나를 고민한대요. 못 받아들였지만, 그럼 우리가 그 저기 어디야 페테르부르크 옛날 레닌그라드 페테르부르크가 이제 재능 러시아의 수도인데 거기 그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그거잖아요. 거기 가 보면 유럽의 지중해 양식, 뭐 그리스 양식, 로마 양식, 파리 양식 모든 게 다 본 따서 레플리카 같이 해서 더 크게 잘 만들어져 있잖아요. 페테르부르크 가 보면. 그래서 그런 고민에서 나온 게 굉장히 위대한 러시아 문학의 흐름들, 그러니까 이제 푸시킨, 그 다음에 레르몬토프, 그리고 고골, 도스토옙스키,
이런 그 정신적 고통들이거든요, 그게. 그리고 거기서 이제 발작을 일으킨 게 특히 유대인들, 러시아, 폴란드, 그때 당시 폴란드가 러시아의 급진 유대인들이 주도해서 러시아 급진 운동을 만들었고, 그 급진 운동으로 한 방에 러시아를 현대화시키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 공산당의 맨 아래 깔려있던 기본 문제의식은 서양을 능가하는, 서유럽을 능가하는 서유럽적 현대화입니다. 기본 주제가. 그리고 이제 중국은 전혀 다르고요. 그 출발점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당도 달라요. 제가 며칠 전에 그 의심을 하다가 확인을 해봤는데, 공산당은 그 당 생활을 하던 간부를 나이 40, 50이 됐을 때 군으로 보내요. 그게 이제 정치장교, 코미사르라는 제도인데, 그걸 그러니까 민간인 당원을 군 간부로 보내는 거예요. 이게 나폴레옹 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군을 장악을 하거든요. 공산당은. 그게 원래 그 클래식한 공산당의 방식인데, 중국은 특이해요. 이게 도시폭동에 바탕한 공산당이 아니라 농촌 게릴라 혁명을 통한 중국 혁명이었기 때문에 도시 기반의 당 조직은 약하고 PLA, 인민해방군이 원래부터 강합니다. 그래서 인민해방군에 오늘 구글링 하셔서 PLA의 중국 China Forces Commissar라고 쳐보세요. 그러면 족보가 쭉 나오는데 그 사람들 족보 하나하나를 까보면 100% 청년 시절부터 군 생활을 한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군 출신 중에 공산당의 정치 게임을 이해하는 자를 코미사르로 만든 거예요. 그 얘기 뭐냐? 인민해방군이 사실은 배우 중에 배우입니다. 공산당 뒤에 배우가 인민해방군이에요. 그래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은 인민해방군이 중국 최대의 기업 집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들이 지금 우리가 윤 의원님 말씀하시는 이런 종류의 그 개혁 혹은 변신을 하기가 내부적 체질이 굉장히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토론 마지막 발표는 이제 토론 발표는 우리 조성환 교수님이 좀 짧고 강력하게 해주세요. 강력하게 할 것 같은데 짧을 죄송합니다. 우선 우리 정태정 의원님, 저기 윤 의원님 너무 교수 같아요. 저는 교수인데 이제는 완전히 싸움꾼이 다 된 지사입니다. 우선 제가 좀 빠르게 들을게요. 지금 이렇게 대변화를 하는 것은 몇백 년 동안 진행된 문명의 대전환의 시기에 우리가 지금 들어갔습니다. 우리의 포지션이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전쟁이란 말도 맞고 또 벚꽃 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큰 변화할 때는 정확히 지금 이 전쟁의 요소는 냉전 시기에 있었던 체제 전쟁도 아닙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가치의 전쟁, moral imperative라고 표현을 왜 썼느냐. 여러분들 솔직해집시다. 지금 우리 안과 밖에 대한민국 정상적인 주권자인 주인이 겪고 있는 이 분노와 이 불안감은 뭡니까? 세상의 망상에 취해서 선동을 하고 위선을 부리고 타락한 무능자들이 지금 전체를 다 죽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70년의 응? 그리고 이 게임에 아무 소리 못하고 끌려온 자들이 대한민국의 70년을 만든 주도 세력이었습니다. 조중동까지 포함해서 지금 대학 교수같이 분석하고 있을 차제가 아닙니다. 상황을 제가 대학 교수로서 지사로서 보면은 지금 게임은 미중 전쟁이 아닙니다. 이거는 중국 공산당이라고 하는 과두적 세력이 상상을 불허하는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인류 문명의 가치를 다 부수고 조지 오웰의 빅브라더를 되겠다고 스탈린을 배우고 히틀러를 배우고 가르쳐줘서 문재인 586을 같이 넣고 김정은이를 도발 대행자로 만든 말하자면은
문명과 반문명이 아니라 인간과 반인간의 게임입니다. 여기에서 무슨 지금 정책을 봐야 됩니까? 의원님들, 여기 있는 분들, 저 오늘 다시 가서 다시 생각해 봅시다. 이게 과연 중국과 미국 국가와 국가의 게임인가? 아니면은 인류사회에서 항상 있는 국가를 빙자해서 주권을 빙자해서 혹은 국내 문제 불개입의 원칙을 빙자해서 거대한 인류의 역사의 끝을 만드는 업무자들에 대한 응징의 문제인가? 저는 뭐 밖에서 나오고요. 지금 게임은 시진핑의 무모한 도발에 대한 the others, 정상적이고 주권적이고 문명적이고 개인적이고 자유로운 모든 사람들의 응징에 들어갔고, 이 구도는 30년 전에 냉정 해체하고는 전혀 달라요. 게임은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그 게임이 정해져 있는데 이 게임, 정해진 게임에서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지금 안은 망상과 위선과 타락한 무능한 정권이 이제는 정신 거의 이제 다중 인격 장애 정도를 보이지 않습니까? 김원중이를 뭘 하자고 그랬다가 미국에 예산 다 없앴다가 다시 하는 저 워싱턴의 좋은 자리에 기념관을 지켰다고. 추모의 벽을 지켰다고 그러고, 지금 현재 우리의 키를 잡고 있는 대한민국의 결정자는 지금 분명히 우리는 항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항행을 거꾸로 키를 돌려가지고 수륙 양용 바퀴를 달려고 하고 있어요. 북방은 지금 북을 사모하는 586 전체주의, 유사 전체주의 파리와 그 다음에 김정은과 그 다음에 시진핑 이 연맹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주요 결정을 하고 있고, 적폐청산 아닙니다. 숙청과 공포정치입니다. 왜 한국당은, 내가 혁신위 하면서도 그랬는데, 이런 상황에서 가치 중심으로 생각하지 못하느냐. 지금까지 한국당이 망한 이유, 너무 안일했고, 그리고 너무 분열됐고, 그리고 너무 일본 말이죠. 약호가 적었고, 너무 무력적입니다. 가치에 충실하십시오. 뭐가 옳고 그러다라는 걸 깊이 성찰하는데, 옳고 그러다는 성찰의 객관적인 세계는 우리한테 엄청난 기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그리고 가장 첨단에서 미국이 50년 동안에 그 난잡함을 극복하고 문명으로 다시 돌아와서 주권, 호혜적 주권 평등의 원칙, 그 다음에 공정 무역의 원칙, 그 다음에 자유와 인권의 원칙, 거기에 맞춰서 세계 전략을 벌이고 있고, 에너지 여전성 때문에 이리저리 봐주고 있었던 부분을 이제는 그 부담 없이 정말 가치의 통합, 문명의 표준화가 없으면은 세상은 무질서가 아니라 스탈린의 도발보다도 훨씬 더 극단적인 위기가 올 수 있다라고 하는 많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그리고 우리 자유시민들 다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유독히 대한민국만은 지금 세 가지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우리 저 박성현 주필과 이야기하다가 정리를 했는데, 문재인 586은 그냥 사라지는 작자들입니다. 지금 왜 황교안 대표는 우리는 바로 선거를 통해서 하던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정권을 집권을 하면 탈원전 당장 원상회복한다 라고 왜 국민한테 공포 못해요? 탈원전이 잘못됐다 뭐 이런 이야기 칭얼거리지 마세요. 두 번째, 중국과 미국과의 전쟁은, 이거는 문명과 전 세계와 중국 공산당의 싸움이다. 우리는 중국인은 영원히 사랑하지만 중국 공산당의 빅브라더, 오해일적인 빅브라더의 망상에 동의할 수 없다. 당신들이 가려면 가. 같이
시진핑을 껴안고 자살하려고 그러면은 가. 단 우리 기업과 우리 자유시민은 끌고 가지 마. 그 점은 분명해. 대한민국은 중국인과 자유를 갈망하는, 아직까지 중국인은 자유인이 아닙니다. 경제는 갖췄지만 의식은 노예입니다. 우리는 중국인의 자유를 위해서 불씨가 되겠다라고 한국당에서 선언하세요. 두 번째. 그럼 세 번째. 그리고 제발 대한민국의 조중동에서 지금 제가 이야기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조중동이 지금 왜 저러냐. 조선일보만 탄핵 사태에서 진실의 편에 있었으면은 이런 황당한 꼴 우리 안 당했습니다. 70년 동안에 피해의 골짜기를 지나고 땀으로 강을 만든 이 나라가 자유가 만들어지고 법치가 만들어지고 헌법이 흘러넘치는 여러분들 대한민국이 히틀러 때문에 그 이상적인 바이마르 헌법이 12년 만에 깨집니다. 그런데 아직 대한민국 세계에서 가장 좋은 우리 정경수 의원님 법대 교수할 때 생각했지만 바이마르 헌법을 기초로 한 우리의 규범적인 체계 저작자들 못 없앱니다. 없앨 수 없습니다. 70년, 71년의 바이마르 헌법의 지속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에서 기본법은 전 세계에서 어디에 그런 기본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훌륭한 규범으로 문명의 싸움에 동참할 것이며 그리고 동아시아 그 문명은 미국이 그 내건 이야기지만은 동아시아 자유화입니다. 지정학적 팽창 막고 주권 침략 막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그걸 막고 그러니까 네 가지 차원의 머리는 지금 중국 공산당의 거의 반인권적인 지금 투쟁에 들어갔습니다. 홍콩의 운집, 신장 위구르에 대한 요소, 그거 그냥 홍콩인의 운집은 아닙니다. 지금 중국의 자유를 억압했던 30년 전에 2,000명을 한꺼번에 물론 개방을 했지만 저 쓸어버린 등소평에 중국의 그 비자유적인 전체주의적 요소에 대해서 미국의 경고의 사인이고 많은 자유 진영의 경고의 사인입니다. 나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즉 머리는 디지털 토탈리타리아니즘 너희들이 기술 문명으로 모든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전체주의 절대 용인할 수 없고 세계는 우리를 따를 것이고 우리는 정당하다라는 걸 보죠. 두 번째, 심장부가 화해입니다. 지금 중국은 세계 정보 말하자면은 세계의 심장부를 자기들이 다 석권해서 다 가져오게 중국의 심장을 거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끊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유한국당에 지금 앞으로 나갈 일은 뭡니까? 엄청난 기회를 그러니까 희생을 지금 단기적인 여러 가지 트러블을 좀 줄이고 기회를 지금 구체적으로 따지면은 늘려 있습니다. 에너지 위 신에너지 에너지 세계 질서 버전 2 셰일 오일 혁명을 통한 그거 동아시아가 중국까지 합하면은 세계 LNG의 90%입니다. 중국까지 우리 먹을 수 있어요. 중국인을 포섭하고 중국 공산당을 저 구축을 하면. 그 다음에 세 번째, 영토적 네 가지 팔, 중국인. 제가 중국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중국은 옛날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절대 군사적으로 다른 국가를 팽창해서 정복 못하는 국가입니다. 내재적인 취약성 때문에 지금 중국이 최고의 올라와 있습니다. 중국은 도메스틱 엠파이어입니다. 중국은 어느 상황에서도 밖으로 군사적인 힘을 투사해서 정복할 수 없는 국가입니다. 싸움은 전쟁을 해서 와서 우리 청나라 왔다 가잖아요. 그런 이유는 제가 정말 구구절절히 몇 시간을 통해서 내가 설명할 수 있는데 내부적인 모순 때문에 내부적인 식민지를 가진 국가들 아닙니까? 자국의 국민들한테 호구를 안 주고
유민으로 만들어서 동관이다, 칭다오다, 태난먼에다 해가지고 그 낮은 임금으로 고도성장을 하고 환율 조작을 해가지고 수출 뽑아내고 그래서 돈 좀 되는 아주 과두제 올리갈키 공산당 핵심부 그리고 요번은 중국으로 저 군으로 넘어갔어요. 그 무지막지한 몽매한 자들이 몇백 년을 거슬려서 지금 천하체제 조공체제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게 통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측면에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시민이나 그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한국이 지금까지 세계를 이끌었던 주류 세력들은 대오각성해서 문명에 대한 가치에 대한 재확신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한테 유리한 것은 혈류입니다. 셰일 오일 에너지 혁명을 하고 난 뒤에 우리가 지금 미국에 등달아 올 쇼크 때문에 우리가 두 번의 트러블을 겪은 것뿐만 아니라 정치가 유신을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올 쇼크하고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에너지 혈류가 자유의 개인의 자유에 기반한 문명, 진실이 존중되고 공정한 문명, 그리고 지속적으로 자유, 민주, 법치, 공화로 지속적으로 번영하는 문명. 우리는 절대 용의 발톱에 채여 나가서는 안 됩니다. 독수리의 등에 다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동아시아와 세계를 통해서 자유화의 전쟁을 시작했다면은 우리가 척후병입니다. 이 정권이 척후병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모인 분이 내가 이렇게 보암질러, 이렇게 웅변적으로 이야기하는 화두를 보고 성찰을 하시면 가치에 충실하십시오. 기회는 우리한테 있습니다. 우리 박 의원 말씀하셨죠. 이 전쟁은 가치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가치 위에 다른 부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두 분들한테 제가 힘을 보태드릴게요. 네. 간단하게.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국제 정치 경제는 선교사의 목소리만 들리는 건 아닙니다. 지금 중국에 우리가 투자한 돈이 얼마입니까? 그게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많이 나가 있습니까? 우리가 가치를 잊어서가 아닙니다. 헤이델슨 그 사람들을 보호해가면서 단칼에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선교사의 순교를 지금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예, 저 말씀은 그겁니다. 네.